여러분 안녕하십니까? 네, 이렇게 또한 바퀴 돌아서 제 차례가 되었습니다. 지금 플러그고요. 오늘은 1월 9일 8시 29분입니다. 저녁 8시 29분이고요. 콘서트 준비 지금 하고 있고요. 이제 막바지 연습이에요. 이게 공개될 쯤이면 저희가 이제 콘서트를 했겠죠? 한국에서. 아마 제 바람대로 되게 잘 성황리에 끝내고 여러분들 되게 좋은 추억 만드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. 굉장히 개인적으로 굉장히 굉장히 기대되는 무대인 것 같아요. 준비한 것도 많고 이제 바뀐 것들도 많이 있으니까 그래서 되게 기대가 되고요. 네, 이제 2주 투어도 이제 가는데 네, 안 다치고 조심히 잘 다녀오고 잘 즐기고 올 테니까요. 여러분들 걱정 너무 마시고 미국에 계신 분들은 많이 많이 기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. 저희가 또 재미있는 무대 아직 찾아갈 테니까요. 네. 그리고 근황이랄 게 사실 콘서트 준비밖에 없어가지고 요즘에 네, 콘서트 연습에 좀 매진을 하고 있어서 그렇게 지내고 있고 프롬이 저희가 이제 생겼잖아요. 그래서 팬분들, 피스 여러분들이랑 좀더 소통할 수 있는 창구가 하나 더 생겼는데, 네, 좀더 다른 플랫폼이나 네, 어플보다는 조금 더 자유롭고 좀더 편한 얘기를 할수 있는 자리인 것 같아서 되게 저는 개인적으로 재미있더라고요. 그래가지고, 근데 많은 팬분들께서 좀 제가 부담을 가지지 않을까 걱정을 많이 하셨었는데, 근데 막상 해보니까 되게 재밌더라고요. 그냥 편한 친구들이랑 얘기하는 것 같고, 물론 피스가 가족이죠. 네, 피스가 가족이니까 네, 편하게 되게 느껴지더라고요. 그래서 허심탄회한 얘기들도 막 털어놓고 그냥 스쳐 지나가는 그런 생각들도 그냥 툭툭 이렇게 얘기해서 같이 얘기도 하고 네, 옛날 얘기도 하고 네, 그러니까 되게 재밌는 것 같아요. 제가 사람을 그렇게 잘 만나질 않거든요. 원체 연락도 잘안 하고 만나는 것도 잘안 만나고 그러다 보니까 네, 좀제 안에 있는 얘기들을 좀 얘기하고 싶었었나 봐요. 그래서 그런지 프롬을 시작하고 그게 좀 해소가 되는 것 같아서 되게 재미있고 그리고 그런 얘기들을 좀더 털어놓을수록 더 피스 여러분들이랑 더 가까워지는 것 같아서 되게 재미있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앞으로도 재미있게 또 소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. 여러분들 되게 잘 받아주시고 제 얘기들 다잘 들어주시고 해가지고 너무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. 네. 앞으로도 재밌게 네. 프롬 해봅시다. 그리고 이 영상 공개될 때쯤이면 네 제가 알기로 새로운 저희의 예능 콘텐츠 전설의 필살기 포스터 오픈이 됐을 거예요. 아 이름만 들어도 굉장히 아주 웅장하지 않습니까? 가슴이 아주 뜨거워지지 않습니까? 전설의 필살기. 개인적으로 촬영으로는 가장 재미있었던 것 같아요. 네, 저희가 지금까지 했던 예능 콘텐츠 중에서 가장 재미있게 촬영했던 것 같고 그리고 가장 뭔가 추억에 남을 것도 같고 그리고 네, 되게 신선한 예능인 것 같아요. 새로운 컨셉 예능. 제가 지금까지 한 번도 보지 못했던 그런 느낌의 콘텐츠인 것 같아서 기대가 돼요. 사실 편집된 거를 저희가 보지는 못했지만 일단 촬영한 걸로만 생각했을 때는 많이 기대가 되는 예능입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 많이 기대해 주시고 다들 꼭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여러분들 제가 진짜 좋아하는 정말 정말 좋아하는 예능이 될것 같아요. 그래서 첫 번째 전설의 필살기. 많이 많이 기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저는 또 다음 시간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, 여러분. 안녕.